네, 오늘은 이제 좀 다들 기대하고 계실 만한 이제 기술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술주를 이제 갑자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뭐 현대차, 기아차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뉴스가 나왔던 것들은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뭐 1.7조 달러 규모의 뭐 부양책 이런 이슈들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나온 거는 이제 공화당과의 협상이 좀 머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뭐 경기 민감주들이 좋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시장에 집중을 해야 됐거든.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부양책 이슈가 다시 시장에 나왔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 바이든 정책이라는 게 처음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나왔던 뉴스가 지금 다시 한번 뉴스가 나오고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간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협상이 끝날 수도 있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그때 당시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가, 어떤 업종들이 움직였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사실 체크할 필요도 없이 제가 항상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이 대본들만 다시 한번 읽어봐도 되거든요. 그때 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나와서 부양책 1.7조 달러, 뭐 1조 달러 이상 뭐 부양책 얘기 나올 때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뭐 시장 키워드, 업종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게 기술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들이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뭐 지금 뭐 경기 민감주 인프라라고 하니까 왠지 포크레인이 생각나고 이제 그런 다리가 생각나고 철도가 생각나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그런 종목들이 하루 이틀 반짝였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의 실제 목적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함인 목적이었으므로 기술주들이 더 많이 움직인다. 이런 흐름들이 그때 나타났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다우지수나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 지수가 강했던 게 그때 올해 초의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부양책 다시 나온 이때 딱 오늘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입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움직이는데 일단은 그때 상승했던 업종 결국은 또 기술주였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 기술주들 그동안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많이 안 좋은 흐름까지 와 있는데 안 좋다라는 게 증시가 막 빠지는 거를 먼저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시장이 정말 안 좋잖아요. 지금 시청자님들도 많이 좀 지쳐 있을 타이밍인데 이런 타이밍에서는 이제 시장이 좀 올라주기를 좀 방향성을 좀 잡아주기를 이제 좀 바닥 잡은 것 같은데 좀갈때 갈아야지 이런 말씀들을 이제 가장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장을 지금 당장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은 기술주예요. 뭐 HMM이나 뭐 이런 경기 민감주나 뭐 해운주, 조선주 뭐 이런 굴뚝주들은 사실 올라갈 만큼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증시 자체가 뭐 지난번 고점을 도전하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들은 올해 초에 비해서 그래도 적지 않게 빠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또 시장 내에서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 상승을 기술주가 어떻게 보면은 딱 결정 지을 수 있는 기술주가 못 가면은 시장 빠질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오르면은 결국은 기술주 갈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술주는 지속적으로 좀 사서 모을 수 있는 제가 봐도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기술주를 계속 한번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바이든의 부양책이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가 시장 반등의 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를 다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은 그렇다면 기술주 중에서 가지고 오셨겠죠? 네, 일단 오늘 당장 올라가고 있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오늘 자동차 좋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일단 이 배경도 같이 한번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오늘 이제 새벽에 나왔던 뉴스가 이제 제너럴 모터스, 그러니까 GM에서 전 세계 공장을 재가동한다. 그러면은 그때 왜 공장이 멈췄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멈췄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 공장 다시 재가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이제 조금은 해소 어느 정도 확보가 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좀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회에 사실 매출이 안 나오면은 공장을 쉰 김에 조금 더쉴 수도 있는데 공장을 안 쉬고 전 세계 공장을 다시 다 돌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동차 주문도 밀려 있다라는 얘기가 같이 좀 이야기가 좀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현대차 공장도 다시 좀 재개가 되잖아요. 실제로 주변에서 현대차 지금 주문하면은 실제로 받는 데까지 뭐 3에서 6개월 걸리는 자동차가 되게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들이 지금 되게 좋은 업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맞습니다. 근데
국가가 항상 엮여있던 게이 차량용 반도체였는데 일단 그 부분이 해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장 분위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지만은 장이 명확하게 뭐 상승이다 하락이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자동차 업종 하루 반등 나왔다고 해서 아 이제 자동차 드디어 간다 이제부터는 전고점 회복하러 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뭔가 한 업종이 오를 때 뭔가 이 두가 뭐 위에서 가장 대장주만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없거든요. 대장주들이 가다가 조금 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딸린 뭐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다가 조금 더 중형주 갔다가 소형주 갔다가 이게 좀 순환이 도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동차 업종은 딱 그 경기 순환의 그 산업 체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 완성차들이 먼저 가고 그다음에 부품주들이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품주들도 예를 들어서 뭐 현대모비스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현대모비스도 모든 부품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또 거기서 나오는 또 다른 하청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자동차 업종 간의 전반적인 상승이 뭐 나와 주어야 아 이제 자동차 업종을 다 바닥 잡고 업종 전체적으로도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신호를 확인하는 1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단계, 3단계는 이제 뭐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나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자동차 업종들 많이 있잖아요. 2단계가 거기가 될 거고 3단계는 실제적으로 이제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달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좀 가지면은 아 이제는 자동차 업종 반등 잡혔고 2021년 내내 유망할 거라고 했던 자동차 업종들이 이제 기다리면 때가 온다는데 이제 그 때가 왔구나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 업종들도 좋고 근데 아까 자동차 업종들 결국은 차량용 반도체랑 엮여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도체가 사실 차량용 반도체만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고 반도체 자체로도 지금 수급난이 좀 있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사실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마진이 안 남는 그 재료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그런 업종 거기서까지 지금 이렇게 공급이 풀린 거면은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종의 상황도 지금 많이 좋아졌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좀 미루어서 짐작을 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은 반도체도 같이 한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뭐 자동차랑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도 같이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기술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도체랑 2차전지 여기 다 기술주에 포함되잖아요. 이제 같이 한번 시장이 움직여줄 수 있는 큰 힘의 좀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자동차 현대차 올랐다고 아 내가 현대차 그저께 손절했는데 이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뭐 2차 벤더나 아니면은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눈을 돌려서 다음 타임만 기다려 보시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동차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도 함께 봐야 된다라고 하셨고 이 자동차주들이 볼 때는 순환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일단 대표주들이 움직이고 그다음 부품주 2차 벤더 이렇게 움직이는 순환 발생이 필요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은 체크하셔야 된다 하셨는데 근데 전문가님 오늘은 완성차 부품 2차 벤더까지 거의 지금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 흐름은 어떻게 저희가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오늘 종가죠. 외국인이 지금 이번 주 내내 할다 네. 이제 어제까지 해서 MSCI 리밸런싱이 끝났다라는 이슈로 이제 오늘 아침 시작을 했는데 진짜로 외국인이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매도를 했던 거라면은 오늘은 매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오늘 매수를 해줘야지만 이제 그게 또 결정이 좀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외국인이 오늘 장 끝까지 자동차 업종들 좀 매수를 좀 해준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냥 기술적인 측면도 같이 한번 보면요. 뭐 기아차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보면은 정말 많이 하락했고 많이 지루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막 8만 원을 이탈 한번 회복하고 이탈 한번 회복했지만은 지금 자리가 좀 장기적인 이평선에 딱 걸려있는 부분이잖아요. 반등하기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이 상승세만 잘 지켜주고 뭐 종가 고가가 아니더라도 오늘 한 8만 4천 원 정도 이상에서만 마감을 좀 지어주면은 다음 주에도 충분히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